네, 뉴스 키워드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. 중국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. 아모레퍼시픽 이야기인데요. 아모레퍼시픽이 내년 고가 라인업 강화를 통해서요.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설화수와 이커머스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중국 법인 매출과 또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2022년 중국 법인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5조 3천억 원 이상,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원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5월부터 꾸준히 주가가 좀 미끄러지는 형태를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12월 들어서는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아모레퍼시픽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, 정말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점에서 이제 처음에 저점에서 하셔가지고 고점에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속이 쓰리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모아가기에는 좀 용이한 자리이긴 합니다. 또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저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스티로더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 정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주력 제품 라인이라든지 예.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거든요. 네.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비중이 워낙 높았고 그 부분에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가가 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화장품 쪽도 앞으로 우리의 이런 미용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.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이런 접촉 비중이 적은 인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흥국 위주로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시장에서 럭셔리 시장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인데 일단은 최소 10% 정도 이상이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최근에도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이런 선호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상황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제 뭐 설화수라든지 이런 고가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제 산업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최근에 이제 발표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10%대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런 전망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커머스, 그러니까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력 5대 회사 이제 플랫폼에 이제서도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아무래도 한번 순위가 고가로 좀 정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순위 이런 소비 쪽에서는 크게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인기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드샵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점에 대한 숫자를 좀 과감하게 좀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이니스프리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확대를 하던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하고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처럼 수익이 잘 나고 이커머스 같이 좋은 부분들을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외형 성장을 다시 좀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쪽이 조금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만으로도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게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자국에 대한 이런 화장품 선호도들이 상당 부분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.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런 또 자국 소비에 따른 심리가 아무래도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또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흐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코스알엑스 지분 투자로 이제 유기적인 이런 성장에 대한 기반 마련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회사들과 또 이제 협업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로또 자체가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에는 좀 상당 부분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주력 성장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커머스 확대의 부분들을 좀 주력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기타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되돌림이 크게 없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반등 부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일정 부분의 이런 수익들은 좀 챙겨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이 화장품 주 쪽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. 굉장히 피해를 좀 받기도 했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 쪽에서도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아모레퍼시픽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.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해외 비중들이 아무래도 중국 비중들을 좀 줄이고 이제 뭐 기타 미국이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이게 이제 화장품 전역의 비슷한 흐름들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 쪽의 매중이 그 매출 비중이 높았던 뭐 건설기계 쪽도 이 건설업황에 이 중국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축소하고 신흥국 쪽으로 뻗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도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타 다른 나라들의 성장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충분히 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